오늘부터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. 법이 통과된 지 3년 만에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하는 겁니다.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임혜은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. 오늘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을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합니다. 정부와 여당은 2년 더 미루는 법안을 추진했지만 법안이 처리되지 못했고 예정대로 확대 시행합니다. 오늘부터 추가로 법 적용을 받는 사업장은 모두 83만 7천 개입니다.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이면 업종과 상관없이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. 사업장의 위험 요인을 확인해 6개월마다 최소 한 번은 점검해야 합니다. 식당과 카페 등도 포함되지만 안전보건 관리자를 따로 선임하지 않아도 됩니다. 다만 제조업, 임업 등 일부 업종에서는 별도 안전보건관리자가 필요합니다. 또 5인 이상 상시 근로자에는 아르바이트생과 파견직, 일용직 모두 포함합니다. 정부는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기업의 중대재해 대응 역량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교육, 기술 지도 및 시설 개선을 포함한 재정 지원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직 충분하게 준비되지 않은 영세업체가 많아 현장에 제대로 안착해야 한다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. JTBC 임예은입니다.